어느 날 갑자기 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. 이곳은 나의 세 번째 집이다. 이곳에는 다섯 마리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고 나를 무척 경계하는 눈초리이다.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. 그래서 나 혼자 밤새도록 밖에서 잤다. 아침이 되자마자 난 그들에게 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. 내가 다른 집에 있을 때 깻잎머리를 하고 껌을 좀 씹어본 언니라는 것을 말이다. 푸하하하. 새 엄마 아빠도 이미 내 소문을 들으셨는지 커다란 내 독방을 마련해 주셨다.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떡하니 달걀을 선물로 드렸다. 우리 닭 업계는 한 의리한다. 나의 첫 알이다. 이곳 가족 모두가 난리가 났다. 역시 첫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다. 그러나 다음 날 나는 얇고 작은 알을 낳았고 깨지고 말았다. 그래서 아빠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달걀을 먹은 줄 알고 골프공을 놓으셨다. 이것은 골프공을 부리로 쪼다가 딱딱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달걀을 먹지 않는 훈련을 하는 방법이다. 그 후로 난 더 이상 내 알을 깨뜨리지 않았다. 이제 나의 왕촌으로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. 1. 모든 먹이는 내가 먼저 먹는다. 너희들은 내가 잠깐 비켜줄 때만 내 허락하에 먹을 수 있다. 내가 다시 오면 너희는 비켜야 한다. 2. 야외 보금자리도 내가 먼저 쉬고 논다. 내가 이곳에 있을 때 너희는 5보 이상 접근 금지다. 5보를 지켜라. 3.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올 때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. 4. 식사 매너 등 기타 예의 범절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라. 사람이 음식을 줄 때는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어라. 그래야 기분이 좋아서 또 준다. 그리고 너희들은 왜 밥그릇 안에 두 발을 다 넣냐?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쏟잖아. 물론 우리가 주워 먹기도 하지만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아. 우리들의 모이는 다 이와 같다. 엄마 아빠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것을 주시려고 계속 연구하신다. 아빠 엄마가 새롭게 모이통을 만들어 주셨다. 두세 번 바꿔가면서. 난 서섹스 품종이다. 검은 갈기와 꼬리끈, 분홍빛이 도는 강한 발, 빨간 귓볼이 있는 영국계 닭이다. 알은 밝은 베이지색 혹은 달색이고 1년에 약 160에서 250개를 낳는다. 주인을 잘 따르는 편이라서 개와 비교하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할 수 있다. 이제 우리는 저녁밥을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다.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진 꼬비니가 또 새치기를 한다. 그리고 용감하게 내 허락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. 기강을 잘 잡아야 하지만 나도 나를 닮은 이 아이를 아껴주게 된다. 나의 특혜에 대해서 엄마도 침묵하셨다. 다른 아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. 사실 나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.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전 주인이 내 날개와 꽁지깃을 강제로 잘랐다. 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도 내 두 날개와 멋진 검은 꽁지깃까지 잘라버렸다. 난 못생긴 불구가 된 것이다. 처음 이 지붕을 보고 난 점프를 했다.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는데 난 올라갈 수가 없었고 내 잘려진 양 날개는 막내인 꼬리니보다 더 짧아서 무척 화도 나고 속상하다. 사실 나는 여러 번 점프를 시도해보았다. 내 과거를 기억하면서. 엄마는 어떻게 내 과거를 알고 있을까? 매일 나를 위로해주신다. 나도 예전처럼 다시 깃털도 자라고 예뻐질 수 있을까? 꼬앙이 예뻐. 아이고 아팠겠다. 그치? 꼬리도 다 잘리고. 엄마, 내가 정말 예쁜가요? 내가 예전처럼 예뻐질 수 있나요? 내 우아한 모습으로 긴 날개와 꽁지깃을 다시 가질 수 있나요? 정말요? 진짜요? 어떻게요?